유명했던 그 명창, 여류 명창님이 생이 이제 다 마감하는 그런 세월 앞에서 이제 곧 자기 그 생이 끝나는 날을 예감하면서 죽음과 직면에 있으면서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 회한을 이렇게 그 심회를 그냥 소박하게 토로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걸 제자 되시는 박성희 쌤이 명창께서 노래를 이렇게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르셨어요. 참 슬픈 노래예요. 소박한 정말 우리 같은 잘, 너무 잘 지으셨네요. 그쵸? 소박하고 예쁘죠? 예, 순하고 내용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에는 정말 누구나 이 선생님이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그렇게 빛나는 청춘에 그렇게 우리의 그저 아이콘 우리 그 대중들의 아이콘으로 살았던 그런 스타였음을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소박한 할머니가 했을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설득력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노래라는 것은 그렇게 소박한 그런 저기 뭐야 심혈을 토로하는 것도 노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막 무슨 메시지를 강하게 넣어서 막 철학적으로 막 해갖고 심오한 것만 노래는 아니어요. 이렇게 소박한 형태의 단가 얼마나 예쁩니까? 참 저는 이 단가가 순하고 좋아요. 인생 백년 꿈과 같네. 헤이. 인생 백년 꿈과 같네.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하였지만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하였지만 어찌하여 백년이랴 어찌하여 백년이랴 어찌하여 여 어찌하여 백년이랴 어찌하여 백년이랴 어찌하여 백년이랴 죽고 사는 것이 백년이랴 죽고 사는 것이 사가 길잖아 사는 부지라고 했잖아 아, 예. 죽고 사는 것이 백년이랴 죽고 사는 것이 백년이랴 날짜기도 슬프고 날짜기도 슬프고 가는 것도 슬퍼라 가는 것도 슬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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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기 우든 것은 날짜기 우는 것은 살기를 걱정해서 운한 것이요 살기를 걱정해서 우는 살기를 걱정해서 운한 것이요 살기를 걱정해서 살기를 그렇지 살기를 걱정해서 운한 것이요 살기를 걱정해서 우는 것이요 거기가 안 이뻐 살기를 걱
걱정해서 운허건 것이요. 살기를 걱정해서 우는 것이요. 딸 쪽에 우는 것은 딸 쪽에 우는 것은 내 인생을 못 잊고 내 인생을 못 잊고 내 인생을 아니고 내 인생을 내 인생을 못 잊고 내 인생을 못 잊고 가는 것이 서러워 운다 가는 것이 서러워 운다 가는 것이 가는 것이 서러워 운다 서러워 운다 인생 백년 꿈과 같네 인생 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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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인생 백년 꿈과 같네 인생 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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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내리면서 백년 백년 너무 떨어지면 안 되지 백년 백년 굿 인생 백년 꿈과 같네 헤이 인생 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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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백년 인생 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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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백년 인생 백년 굿 꿈과 같네 꿈과 같네 그렇지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하였지만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하였지만 어찌하여 백년이랴 어찌하여 백년이랴 어찌하여 어찌하여 백년이랴 백년이랴 굿 죽고 사는 것이 백년이랴 죽고 사는 것이 자 사는을 붙이라고 하는데도 꼭 그놈을 띠네 한박이 아니라 반박으로 해서 시작 죽고 사는 것이 백년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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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적에도 슬프고 날 적에도 슬프고 가는 것도 슬퍼라 가는 것도 슬퍼라 날 적에 우고 든 것은 날 적에 우는 것은 살기를 걱정해서 운허건 것이요 살기를 걱정해서 자 거기가 문구적대지 말고 살기를 걱정해서 우는 것이 걱정이 반쯤 그렇게 못 미쳐가면 답답해 살기를 걱정해서 운허건 것이요 시작 살기를 걱정해서 우는 것이요 살기를 걱정해서 운허건 것이요 살기를 걱정해서 우는 것이요 좋아 날
갈적에 우는 것은 내 인생을 못 잊고 갈적에 우는 것은 내 인생을 못 잊고 가는 것이 서러워 운다 가는 것이 서러워 운다 자, 이 노래는 아주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노래겠죠.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단가에 그걸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극히 소박해. 극히 소박해서 비슷한 음의 변화도 많지 않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건 말붙임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 붙일 것을 띄어볼고 그렇게 하면 이거는 노래도 아니게 되어버려. 뭐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르쳐 드린 대로만 하세요. 가사가 왜 갔다가 왔다 갔다 뭐가? 없었던 게 또 있고 나타나고 다 있는 것이오. 제가 못 받아 제가. 그럼 아, 새로 자꾸 나와 가사. 그러죠. 거기까지 배웠어요. 끝인 거죠? 오늘 끝. 또 있어요? 겁나게 아, 아이고 이거 뭐 이런 아무리 짤도 이렇게 짤 건데 이거에 저기 봐요 세배 할 것 같은데 다 얘기한 거 같아 다 얘기한 거지 난 다 했는데 <했는지. 웃음> 자 내가 하나 해줄게 그러면 처음부터 들어잉 이 노래를 저기 처음과 끝으로 다 해줄게 짧으니까 24장단밖에 아니어서 인생 100년 꿈과 같네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하였지만 어찌하여 백년이랴 죽고 사는 것이 백년이랴 날 쪽에도 슬프고 가는 것도 슬퍼라 날 쪽에 오고 든 것은 살기를 걱정해서 우는 것이요 갈 적에 우는 것은 내 인생을 못 잊고 가는 것이 서러워 운다 인생 백년이 어찌리 허망하냐 엊그제 청춘 홍안이구나를 백발이 되고 보면 중난 것도 설치만은 능든 것은 더욱 설레 인생 백년 것은 많지만은 가는 길에는 벗이 없네 장차 이 몸을 네게 부탁하리 차라리 이 몸도 저 폭포수에 부탁하였으면 저 물고기와 벗이 내려가더만은 그러나 서로 말아 가는 길고난 세월 인생 무상그를 다더리요 어와 세상 헌님 내들 이내 한말 들어보소 청춘 세월을 허망히 말고 헐 일을 하면서 지내보세. 그러니까 단가에 그 형식을 다 갖췄어. 싹 다 갖추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문학이나 이런 쪽을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셨어도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를 저기 구비문학을 하다 보니까 이 판소리가 구비문화잖아. 구비문학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그 문장에 대한 그런 거 어떤 그 알파와 오메가를 알았던 거야. 그래서 완벽한 형태로 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소리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사시니까
유니크하게 한다고 한 것이 가장 평범하게 된 거야. 왜냐면 안 했던 대로 해야 되잖아. 다른 앞에서 해버린 노래들하고 다르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름 고심하신 거야. 그래서 이게 아주 소박하지만 또 이게 너무 소박해서 예쁘고 유니크한 노래가 된 거야. 그리고 막 깊은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니지만 단가의 모든 그런 거는 형식은 다 갖췄어. 음도 잘 만든. 그래서 상당히 이 노래가 알게 모르게 대중들에게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노래여서 이 노래 좋다고 배워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노래가 좋은 노래야. 좋은 노래야. 내가 나도 딱 배워보고 참 설득력 있고 괜찮다 노래가. 그러면서 배웠어 노래. 자 그러면은 이제 인생 빅려우는 거기까지만 하고 흥타령을 한 개 배우자. 우리 회원님들도 어느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단가 가사를 지을 만한 그런 입장이 되실 거예요. 자기 심혈을 그렇게 적으면 그것을 곡을 옮김 이렇게 붙여서 하면 단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어요?